광주 광산구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구금고 운영권을 뺏긴 농협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자체 금고 운영권을 독차지해왔던 지역 금융기관들의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농협 대신 KB국민은행을 구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농협이 구금고 운영기관에서 탈락한 건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농협은 계약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반발했고 농민단체는 농협의 영농지원 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농민하고 농협이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그 자원이나 배려를 해주는 것이 농협입니다. 농민들한테는. 광산구는 19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KB국민은행이 선정됐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은행이 농협보다 0.54%포인트 높은 정기예금 금리와 3배 많은 지역사회 기부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21억 또 아까 43억 이렇게 하면 60억 좀 넘게 차이 나잖아요. 동사무소 하나도 충분히 좋은 동사무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광주 남구도 광주은행이 맡던 1금고 운영권을 8배나 많은 출연기금과 높은 금리를 제시한 국민은행에 넘겼습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시중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예금을 유치할 수 있고 직원 개인에게 영업도 가능한 지자체 금고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보고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에 시중은행이 뛰어들면서 그동안 광주 전남 지자체 금고를 양분해왔던 농협과 광주은행의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